보장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준비하느라고 준비를 못했고요. 이쪽은 철학인데, 아, 이쪽은 인문학인데, 선생님이 추구하는 세계와 또 제가 만들고 싶은 교육의 세계, 어린이 교육에 관한, 문학에 관한 그런 교육서를 중심으로 담을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림책 80%예요. 그래서 이쪽은 뭐냐면 그 지구별 그림책 마을이 권하는 100권 해가지고 안심하고 사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다 읽고 할 수 있는 그런 책들로 권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면, 이쪽은 그림책은 언제가 제일 중요하냐면 태어나서 2세까지가 제일 중요해. 그때 언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책은 언어와 그 예술, 그림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는데,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청각이 먼저 발달하기 때문에 언어의 틀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첫 번째 코너가 말놀이 그림책, 뭐 이런 거 엄마 뽑고, 우리 어렸을 때 뭐 재롱둥 우리 아가 엄마랑 뽑고 이렇게 해서 엄마 뽑고 엄마 뽑고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다 아이디 키울 때 쭉쭉이 하고 그런 듯 했던 것들을 담아서 했던 그림책이고, 0, 2세, 3, 4세 중심으로 골랐어요. 사실은 평생 가장 많이 평생 90%의 책은 사실 이때 다 읽는 거예요. 이때 부모님들이 읽어주는 거예요. 아이들 듣고. 그래서 시각이 나중에 발달한 거 다 아시죠? 청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잠깐만 들어볼까요? 멋있죠? 네. 이쪽은 3, 4세가 아니라 여기는 잠자리에서 베드타임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아기가 잘 때 아기가 빨리 자는 게 좋아요? 늦게까지 떠 있는 게 좋아요? 빨리 재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또 다른 일을 시작하니까. 이거는 아기들. 이거는 제가 아기를 키우고 있는 뭐 아하님이나 토마토님 그런 분들한테 요즘 제 읽어주면 바로 자는 책 뭐야? 이렇게 제가 물어봐가지고 예, 잘 자요 날 이건 뭐 오프라인 인프리가 전 세계를 바꾼 책 100권에 들어갔던 너무너무 좋은 책이죠. 누나, 우리는 몰라요. 한 살, 두 살한테 물어봐야지. 우리 이거 아무리 읽어도 무슨 책인지 잘 모르는 책이지만 아이들은 뭐 열광하는 책이죠. 잘 자요 날. 이거는 우리가 어머니들이 다 만들 수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이 키우면서 잘자요 갈림, 잘자요 토끼, 잘자요 식탁의 가위, 잘자요 벽화, 잘자요 뭐 우리가 애기 키우면서 잘자요 우리 아기 뭐 이러면서 자장자장하면서 꼬꼬답도 뭐 아기 엄마 답도 뭐 이러면서 옆에 있는 거 막 하잖아요. 리모컨도 휴지도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기들이 친구들이 자는 걸 듣고 안심하고 나서 이제 자기도 그 세계로 빠지는 거죠. 그리고 잠자리 용인데 요때 길러지는 게 듣는 능력하고 문학에 대한 이해. 여기 세상에는 이런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싸게 먹히는 책이 있고 작가한테 비싼 돈을 주고 비싸게 먹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책 만드는 데 드는 돈인데 그 50%에 가져올 수 있는 책도 있고 30%에 가져올 수 있는 책도 사실 있어요. 근데 아기들은 다 그때 좋아해요. 하지만 문학이 안 길러져요. 그냥 까르르 까르르 웃기만 해요. 그랬을 때 이 3, 4세 1, 2, 3, 4세 이 잠자리 용 그림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런 걸, 요걸 담아서 저희가 이제 요쪽에 보면 아가야 안녕, 달림 안녕, 엄마의 약속, 뭐 요 엄마가 됐나 아빠가 됐나, 요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실화지고 그림책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뭐냐면 임신, 결혼, 출산 그럴 때 우리 이제 돌베길이나 봉투 주지 말고 지구별 그림책 마을에 연락을 하면 그 돈에 맞춰서 민망하네요. 그 결혼 선물이다 그럼 결혼 선물로 엄마가 준비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돌이다 그러면 말놀이 책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우리 엄마들 다 아실 거예요. 이거 뭐 사과가풍 아이들이 뭐 열광하는 책이죠. 그리고 뭐 한 번 읽어주면 20번씩 읽어줘야 되는 달림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뭐 이거 다 아시죠? 예, 이거 읽어주려면 몇 번 읽어줘야 돼요? 밤새 읽어. 애기 잘 때까지 읽어주죠. 이런 책을 중심으로 예, 이렇게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가족은 선물입니다 해가지고 이달에 5월달에 가족의 달 해가지고 몸땅 다 가족에 관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다룬 가족 그림책이에요. 가족을 주제로 한 그림책인데 오늘은 입장료도 안 받고 시간도 많으시니까 정말 다 한번 읽고
읽어보시고 다 채우고 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지구별 그림책 마을에서 가장 많은 주제의 책이 뭐냐면 할머니를 다룬 주제가 많아요. 저번에 그 깨기 때 실버 깨기 때 제가 여기에다 가득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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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으로만 깔아놨어요. 그리고 왜 할머니가 그림책에서 이렇게 많은지 저도 아직 탐구를 못했는데 그 할머니의 세계, 할머니가 어떤 마법 같은 아니면 마귀 같은 아니면 뭐라고 그러죠? 그 제주도 그런 어떤 갑자기 다 전 세계 할머니를 다루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건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만들고 할마 제주도, 예. 그 다음에 마고 제주도, 그리고 뭐 어디죠? 남미, 아프리카, 마마 다 할머니들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만 요즘 할머니들이 무시당하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 그림책들은 다 할머니들을 주제로 한 그림책이에요. 읽으면 다 정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그 할머니의 세계를 잘 다루고 있어요. 그게 이제 다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시 그림책.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좋아하는 나무 그림책. 보기만 해도 아름다워. 정말 이거 다 하나도 진짜 빠질 것이 없이 아름다운 나무의 세계. 이건 시의 세계. 바쇼의 시를 가지고 그림. 뭐 이거 그다음에 여기는 죽음에 관한 그림책이에요. 그 삶에 관한 그림책과 죽음에 관한 그림책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쪽은 여러분 칼리코시란 말 들어보셨죠? 예, 그림책 세계적인 권위, 미국 작가들한테만 주는 칼리코상을 비롯하여서 전 세계 4대 그림책 작가들, 상탄 작가들만 이제 여기 진열을 해 놓았고요. 여기는 우리나라 작가인데 여기 우리나라 작가인데 다른 나라에 가서 이런 상을 받은 우리나라 작가들 그림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겠죠? 그리고 실험적이고 전위적이고 때로는 그리고 굉장히 깊게 인생을 만날 수 있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쪽 파트는 그 그림책에 배웠어라는 주제로 이제 우리 레드 선수들이 저랑 수업 시간에 많이 읽는 책들인데 뭐 그 청소년을 위한 그림책이에요. 여기 이쪽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기 옛 이야기 세계 길 떠나는 얘기죠. 옛 이야기를 많이 읽어야 떠날 때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모든 옛 이야기는 길에서 시작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단계를 다룬 옛 이야기. 그리고 요 뒤편에는 무슨 이야기냐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이러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또 그림책을 교과서에 실었다고 하면 엄마들이 다 사잖아요. 교과서에 가면 교과서용을 따로 진열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에는 7차 교과 개정을 할 때 그림책이 드디어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이 투쟁으로 들어왔는데 아직 중고등학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레드만 들어온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운동하는 건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림책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그림책인데 그냥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이 미국이나 그 아프리카 이 현지에서는 이 그림책을 읽는 밤이 있어요. 딱 띄워놓고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 밤새는 아니지만 이 책을 그냥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게 노예선, 그 미국으로 팔려갔던 노예선 얘기인데 무게대로 팔려가서 이렇게 목화밭에서 있다가 도망가서 죽고 그 다음에 여기 미국의 지하 레일 있는 건 아시죠? 이 흑인들 도망가던 그런 세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눈빛 보세요. 이런 거 하나가 바로 이 책 한 권을 말해주는데 미국의 역사를 아프리카 역사를 다 말해주는 책이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 거인이라는 책도 우리 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어렵지만 그 17, 18세기 그 지리상의 발견 그 시기로 운명이 어떻게 파괴되고 원주민들이 어떻게 착취당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주제가 좀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리고 철학 주제, 그 다음에 이런 전쟁을 다룬 이야기들, 그러니까 인문학 책이나 마찬가지예요. 인문학 책인데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가장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쓰는 책이 유아책하고 근책이에요. 그 딱 한마디로, 딱 한 줄로, 딱 한 단어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고 해서 갈 수 있는 세계. 그렇지 않으면 그 책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길게 설명하는 건 공부 논문 쓰듯이 쓰면 되는데 그림책은 그렇지 않아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그림책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이를 키울 때 읽었던 뭐 지각대장 좋은 이거 대표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스테디셀러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스테디셀러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연령별 따라서 여기 스테디셀러를 개불들이 사는 나라 이 개불들이 사는 나라 이번에 뭐 손석희가 예 크로징 멘트로 했다는 그 그림책이죠. 예 우리 모두 개불들이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빨리 돌아와야 된다. 엄마 품으로 뭐 드디어 뉴스 크로징 멘트도 그림책이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 사람이 공감하지 않으면 그런 크로징 멘트를 할 수가 없는데 그 책을 읽고 저희 집에 문자가 와봤어요. 아는 친구들 야 봤어 오늘 손석희 드디어 괴물들이 사는 나라가 나왔어 막 이러면서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숲속에서 이런 그림책도 다 판타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카이로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깨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까도 파도의 안녕 파도의 놀자도 마지막에 보면 엄마가 딱 나타나는 순간 시간이 딱 멈추거든요. 그걸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아버지가 딱 나타나서 무등을 타고 다시 자기 그 현실로 나오는 이제 그런 그림책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인문학도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오늘은 인문학 책을 별로 팔 생각이 없어요, 제가. 오늘 그림책을 이제 충분히 만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여기가 하이라이트라는 거죠. 여기는 우리 봄동님이 뭐라고 썼냐면 그림책으로 만나는 그림책은 얇지요. 하지만 그 얇은 책 한 권 속에 삶과 죽음, 일과 사랑 그리고 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책은 다 합의랑 깨어나기 영성을 주제로 한 책들이에요. 어느 건 합장, 어떤 건 순환장, 어떤 건 알기, 어떤 건 살기 그런 주제로 담긴 책들이고 선생님이 한 권씩 그 수련장에서 읽어줬던 책들을 이제 중심으로 했어요. 뭐 민들레는 민들레, 뭐 넉점반 우리 제가 너무 많이 읽어줘서 이제 민망하죠. 이 넉점반 그 자기만의 시간을 찾아가는 그 빠지는 이런 넉점반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리고 이 뛰어라 메뚜기는 제 인생의 책이에요. 네, 여기에 이 뛰어라 메뚜기가 제가 담고 싶은 모델인데 이 삼사세용 그림책에 제가 다 담겨 있어요. 제 삶이 그리고 죽음에 관한 살아있는 모든 것 그 다음에 이거 순환장을 나눈 쨍아 이런 모든 것은 이제 깨어나신 여기 보면 깨어난 그대에게 깨어난 사람에게만 보이는 책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삶과 죽음 인생이란 큰 여행을 다룬 책들이에요.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책들을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쌓아놨을까요? 이거는 백만번이라는 고양이 뭐 너무 유명하죠. 예,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백만번 죽어도 예, 사는 것이 아닌 고양이 이야기인데 정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세계를 다루고 있는 저도 그림책을 가지고 그 제 인생을 바꾼 그런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책들이 바로 여기에 다 깔려있는 책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읽어주신 점이고요. 그 다음에 깨기에서 읽어주는 내가 만난 꿈의 지도.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소피가 하나면 정말 하나면은 말 그대로 화장이에요. 뒤지게 싸고 예, 색깔 보세요. 예. 예, 빨간색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뒤에 그림자가 예. 와장창 시원하지 않아요 속이? 그리고 예. 달려갑니다. 문을 확 닫고 그리고 고개를 이제 걸어가니까 고개가 숙여져요. 그런 순간 있잖아요. 그냥 누구를 원망하다가 좀 걷고 나면 이러면서 고개가 숙여지면서 이거 뭐지? 이러는 순간 그러면서 나무에 올라가고 색깔 톤이 좀 바뀌었죠? 예, 그림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얀 나무로 올라가서 예, 불어오는 바람, 햇빛 이런 거 만나면서 자기한테 가는 거죠. 예, 그리고 멀리 확대되면서 예, 내려오죠. 내려와야 돼요. 안 내려오면 아이들이 불안해한대요. 예, 그리고 돌아오죠. 돌아오는 방향이 있고 떠나는 방향이 있어요.
문화권마다 좀 다른데 엄마 저 왔어요 하면서 항상 마지막은 그림책의 마지막은 엄마랑 함께 예. 그래서 다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팥장 맞죠? 네. 네. 이런 팥장 있고 예, 길 떠나는 이야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프레드리 이런 거는 다른 삶 이 세상이 말하는 한 가지 길이 아니라 제삼의 길, 제사의 제 이제 저는 그걸 이제 문학으로 보는데 누구는 종교로도 보고 누구는 철학으로도 보겠죠. 그랬을 때 이런 이제 프레드릭이 가는 세상, 그 다음에 색깔 다 우리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민들레는 민들레를 그때 실버 깨기 분들한테 읽어줬더니 다 민들레는 민들레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다 가시더라고. 넉전반하고 예, 네. 민들레는 민들레 이거를 제가 읽어드렸어요. 민들레는 민들레, 싹이 터도 민들레, 잎이 나도 민들레. 여기다 저 집어넣으면 돼요. 돈 있어도 뭐 이러면서 꽃줄기가 쏙 올라와도 민들레는 민들레. 끝까지 가면 다 민들레는 민들레 속에 자기를 수긍하게 되죠. 근데 이걸 우리 레드 선수들한테 읽어줬더니 어느 순간부터 자기네들이 합창을 하는데 민들레는 민들레가 아니라 민들레는 잡초, 민들레는 잡초 이러면서 우리 학교에서 민들레 민들레 아니거든요. 잡초거든요. 왜냐하면 다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아, 민들레 이 책만큼 아이들이 열광하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한 책들인데 그 저도 여기에 있는 책들 읽고 삶을 굉장히 많이 그 뭐라고 그러지 제로베이스의 성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 오늘 천천히 한 번씩 다 읽고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 그래서 여기 와서 많은 거 채워가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 예. 제가 그런 그림책을 이제 두 권 정도만 읽어드리고 아. 충분히 행복하셨겠지만 그림책 두 권 읽어드리고 나서 우리 봉통님이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을 할까 과연 원화만 보고 책을 파는 곳인가 여기가 도대체 선생님이 어떤 세계를 이루시려고 이것을 이제 열어내셨을까 그거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 안내를 이제 간단하게 궁금하셨죠? 그래서 간단하게 PPT로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럼 그림책 먼저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